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지난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700km 표적에 명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군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고요. 유엔 안보리가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의원님, 그 새해 초에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일단 북한의 의도는 뭡니까? 예, 작년에 그 8차 당대회에서요, 그 국방력 현대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어떤 그 결의를 내왔고, 이건 변함없는 과업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 만큼, 자체 북한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에게는 끊임없이 그 군사 강국의 어떤, 위용을 가시하고, 대내적으로는 결속력을 제고하려는. 그렇죠. 다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목적이다. 근데 이게 극초음속이냐, 뭐 탄도미사일이냐, 여러 가지 뭐 엇갈리는데요. 분석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이 탄도미사일이하고 극초음속, 예, 그 하이퍼소닉 미사일이라 그랬거든요. 예.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제가 보기엔 초현실적인 무기예요. 초현실적인 무기다. 초현실적인 무기다. 기존의 어떤 공격 방어의 프레임을 다 부정하는, 말하자면은 어떤 그 첨단의 현대화된 무기라고 할 수가 있고, 너무 빨라가지고 방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빠른 거죠? 이게 극초음속이? 지금 그 마하 5, 이 음속의 5배 이상이면 극초음속이라고 합니다만은, 와, 최근에 러시아가 개발한 뭐 아방가르드, 킹잘 이런 거는 마하 10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둥펑 17 미사일도 거의 뭐 마하 7, 8을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대에 주파하는 그 속도니까 뭘 탐지하고 요격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순식간에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군요. 북한이 과연, 예, 이런 그 극초음속 무기를 보유했느냐 또는 개발 중이냐 하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거는 미국도 최근에 대부분 시험에서 실패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미국조차 다 실패했습니다. 개발 역사는 제일 오래 갖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면 그쪽으로부터 혹시 북한이 뭔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했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뭐 한 근 10년간의 북한의 무기 개발을 보면 중국이 하는 건 북한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뭐가 하나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얼마 후에 북한에서 또 나온단 말이죠. 예. 이번에 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쐈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작년에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에 크게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중국이 성공하면은 이제 레퍼런스, 즉 참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방 전략을, 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식의 어떤 문화, 교리,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북한이 따라잡는 속도는 경이롭다. 이것은 자체 개념을 만들고 뭘 창조해 놓은, 하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 예, 굉장히 어떤 경이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번에 국방부가, 예, 지금 북한이 개발한 원뿔형의 재진입 탄두, 뭐, 예,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음, 이게 그 형상이나 그 성능으로 봤을 땐 극초음속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기술 분석을 한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국방부가, 북한이 과장해서 이걸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한마디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요? 아직까지는 그 극초음속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그 한번 북한이 새로운 극초음속 탄두를 쐈는데 성능이 안 나왔죠. 마하 3밖에 안 나왔어요. 예. 이번에 쏜 거는 전혀 다른 형상이고, 마하 6 정도까지 나오다가 속도가 서서히 떨어져서 700km는 못 가고 추락한 것 같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처음부터 성능을 그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이걸 진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도달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북한이 이런 어떤 미사일 시험도 사실은 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지금 주시해야지 당장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건 좀 단견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요격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요격이라는 것은 이제 예. 그 레이더나 위성으로 탐지를 해가지고 비행 그 탄도를 계산해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가 늦고 빨리빨리 안 되겠죠. 예. 일단 지평선 위로 떠올라야 레이더로 탐지가 되는 거니까 탐지가 늦고 예. 설령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우리 그 방어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격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실상 미사일 방어를 현재 패트리어트 사드와 같은 요격 미사일로는 좀 방어가 의문시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발사한 직후에 요격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발사 이전에 그 발사 조짐만 보고 그 선제 타격을 해서 제압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또 정치적 문제가 따르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선제 공격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한국의 킬체인이 그 선제 공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이동하면서 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은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다. 아, 이동식 발사대면 예. 예,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개념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예. 기존의 킬 체인이 아니라 킬 웹이라고 해요. 예. 예, 체인은 뭐냐 하면은 탐지한 다음에 요격하고, 그렇죠. 뭐 요격한 다음에 확인하고, 이 언제 이거 다 하냐. 그러지 말고 동시에 하는 것이죠. 탐지하는 즉시 뭐 자율무기가 요격에 투입된다든지, 예. 예, 다중방어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어떤 개념을 새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방위 계획의 어떤 실효성은 전반적으로 재평가돼야 되겠고,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 무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군사 대비 태세는, 구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걸 구상한다 한들, 지리적으로 인접하는 북한의 무기를, 예, 대응한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어떤 예. 비핵화와 어떤 평화 군축,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걱정되는 게 북한이 도발하면은 한미 외교 당국이 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상황 공유도 하고 대책 마련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미일 외교부 장관, 일본과 미국의 외교부 장관이 먼저 통화를 했어요? 네. 예,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미일은 통화도 하고 예.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비 어떤 개념도 같이 발전시키자고 서명까지 했어요. 예. 근데 이것은 북한이 발사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겁니다. 예. 직접적인 그 타겟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두펑 17 그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예. 미일은 공동 대응하기로 먼저 보조를 맞추고 있었고 한국은 다소 관망세를 취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것이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마치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빠지고 미일이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졌을 뿐이지. 아, 그건 아니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도 긴밀하게 정보를 공조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미사일 평가도 정보 공조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것이 뭐 동맹의 이완은 아니다. 이렇게 예. 과장해서 해석하면 좀 아닌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유엔 안보리 오늘 비공개회의 열리는데 어떤 논의 이루어질지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재가 논의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거리가 짧은 전술무기라고 보고 중국, 러시아가 반대할 거거든요. 예. 따라서 논의는 되겠으나 공동성명까지 채택될까 공동결의안이 나올까 좀 의문시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